그렇지. 어차피 죽었어. 다 잡으면 돼. 아, 일단 이번 판은 너무 싫긴 한데 일단 상대 저거거든요. 저 누구야? 빛의 상대로 한번 천천히 라인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는 소나탕 펜치네. 아, 이거 그 헤르메스 신발 정도는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? 상대 CC기도 좀 있고. 말라이너가 피즈라서 헤르메스 하나 가야 좀 편할 것 같아요. 원래 피즈 같은 거 상대로 또 드락 가긴 하는데 피즈한테 원콤 안 날려면 루비 수정 하나나 음전자 망토 하나 정도는 섞어줘야 돼. 아, 근데 나 그거 가면 내가 손해봐야. 아니, 뽀삐랑 너랑 거기서 뭐하냐? 아니, 쓰레쉬는 좀 기다리지. 야, 앞으로 들어가서. 아니, 나 이거 가면은 라인전이 망한다고. 라인은 밀고 가야지. 어디 갔어? 탈탔네. 나도 닭다리지만 진짜 이놈이 닭다리 시키대. 왜 말을 안 들어. 말 좀 들어, 말 좀. 아, 이거 망했다. 아, 이거 난리 났는데, 라인전. 이거 나도 집중 못해가지고 실수했다. 이제 어차피 한 콤보 쓰면 만화 끝이라서. 그렇지. 이러면 얘도 이제 집갈 거예요. 잡은 거 같은데? 흥전복? 아이, 아쉽다. 라인 때문에 이득이긴 하네. 나쁘진 않다. 피즈보다 무조건 선 6레벨 찍히거든요? 6레벨 찍고 한번 해보자. 그냥 이거 라인 밀고 집가서 디아멧 사오는 게 조금 더 무난한 것 같긴 해요. 디아멧도 사오고 지금 피즈한테 원콤 날 피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얘 점화 돌아온다고 치면은 점화 1분 남았으니까. 그러니까 이거 한 라인 더 먹고 돈 모아서 집가서 아예 루비 수정도 하나 같이 사올게요. 그 루비 수정은 어차피 브이크를 올리면 되니까 브이크를 올리는데 쓰고. 이번 타이밍에 피즈 로밍 볼 수도 있거든요? 이거 나도, 아니, 피즈 상대라서, 라인전 지도권 한 번 정도는 잡아놓고 돌아다니는 게 마음 편하긴 한데, 아, 이거 피즈 치트키 쓰는데? 선 넘네? 아, 발목 보호대는 아니지. 아무리 우리 AD가 많다 해도, 야, 정글 가서 수도 있는데, 그 발목 보호대 말고 벨트 나가지. 으구! 이거, 그냥 로밍 위주로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겠는데요? 이거 급으 간다. 급으 가는 거 보였어? 나이스, 이거 바텀 잘 걸었는데? 아니, 무리 안 하고 뺄게요. 야, 카사스야? 너는 왜 죽었어? 그래도 비드 아까 제가 성장 차이 벌려놨기 때문에 랩 차 안 나죠? 오히려 랩에 내가 앞설 것 같은데, 여전히. 아직 괜찮아요? 비드는 뭐 그래도 불리하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. 이거 탑쪽 백업이라도 봐줄게요. 백업 안 봐주면 이거 무조건 다이브인데. 가는 중 천천히, 천천히! 못 봐주나? 나 이거 버틸, 한 턴은 버틴데 두 번에 못 버티네. 이것도 내가 제압 보이드였는데 제압 보이드 준 거니까. 지금 피즈가 점점 괴물이 돼가는데 막타 잘 먹으면서. 그럼 적어도 피즈한테 라인전에서 원콤 날 일은 없겠네요? 저거 점화 쿨동안은. 아, 저 소나탐 켄치 크는 거 너무 거슬리는데? 뭘 쳐다봐. 아, 아깝다. 아, 이거 피즈 킬각이었는데 급이 없었으면 좀 더 따라가면서. 아, 피즈 공만 피하면? 맞았다. 근데 맞아도 버틸만 하지 않나? 승전 보라? 그렇지. 첼센도 안 맞았고 프레메 먹고. 그렇지, 버텼고? 승전부? 와, 나이스! 우리 팀 진짜 잘 싸웠다! 와, 나이스! 이거지. 이거 제가 캐리할 수 있는 판인 것 같아요. 상대 조합도 그렇고. 그러니까 상대 조합에 탈론 중무만 나와도, 그러니까 물론 3코어 나오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. 어쨌든 3코어가 나오면은 탈론을 절대 못 잡아, 저 조합으로. 가던가, 가던가, 가던가! 봐줄게, 봐줄게, 봐줄게! 가던가, 가던가, 가던가! 더 가, 더 가, 더 가, 더 가, 더 가. 더 가지 마, 더 가지 마, 더 가지 마, 더 가지 마.
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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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. 아 이거 비디오 근데 전령 풀었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할 거면. 나이스. 너 바로 집 갈게요. 이거 비디오 2차까지 매겠다. 아 전령 먹고 뽀삐 내리고 와가지고 미드에다가 바로 풀어버리네. 어 이러면 또 순수한 이득이 아니네. 미드 1,2차 밀려버려가지고. 네 피즈 라인전 단계에서 많이 걸끄럽죠. 어, 좀 많이 힘든 편이에요 쟤도. 그렇지. 어차피 죽었어. 다 잡으면 돼. 피즈는 못 잡겠다. 애쉬 궁 만화가 없네. 아쉽다. 나이스. 여기서 그래도 포지션 잘 잡아가지고 소나 먼저 급을 자르고 해가지고 쉽게 이겼네. 그냥 뽀삐를 잡지 말고 내가 빠졌으면 좀 더 이득을 봤을 것 같긴 해. 이거는 좀 아쉽다 내가 봐도. 그리고 이거 불클 좀 빨리 떠야 될 것 같은데. 피즈 같은 애들한테 딜이 너무 안 박혀. 뽀삐도 그렇고 방템 하나만 있어도 저 탐켄치도 그렇고 드락 하나 가지고는 급이나 소나는 잘 잡는데 이런 피즈 이런 애들이 너무 안 죽는다. 불클이 안 나오니까. 길게 할만해 보였는데. 그렇지. 나 버틸 수 있어. 헤르메스라서 CC기 금방 풀린다. 와! 아니 잠깐 피즈 뭐야? 야, 저렇게 피즈가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대처가 안 되는데? 이상한 챔피언. 오 나이스. 피즈키 잘 끊었다. 오! 아 뭐야 슬래시 잘하네. 근데 왜 이렇게 삐져가지고 아까는 못하는 친구는 아니네 보니까. 나이스. 미드 1참 밀었다. 불크에도 떴네요 제가 원하던. 살려주세요. 아 보내줘. 야 일로오면 어떻게 해. 일로오면 뽀삐 기다리는데. 야 이거라도 주죠. 아 그냥 천막 걸어놓을게. 이거라도 잡자. 나 궁 10초. 나이스. 나이스. 나 이거 원콤 안 나? 아지 않나? 다행이다. 그부 궁 데미지 계산을 못했네. 그부 궁 때문에 죽었다 싶었었는데 애쉬 때문에 한 번 더 버텼네요. 뭐 이 정도 템이면 지금 성장 너무 잘 돼가지고 중로까지만 무난하게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중로 한번 천천히 뽑아봅시다. 어이구 나 여기 있을 때 싸움 보는데? 잠깐만 일단 이거 바로 붙어줄게요. 조금 거리 있긴 한데. 아 근데 뽀삐 카사스 같은 애들한테 녹는다. 잠깐만 근데 피지 저한 피지 저한. 나이스. 아 나 근데 앞에 탑에서 라인 먹고 있을 때 씨 욕먹고 무난하게 뺄 줄 알았는데 싸움 한 번 더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내가. 야 쫓아가던가. 아무리 탈론이 잘하고 있었어도 데스가 많으면은 데스가 많은 탈론은 잘한 탈론이 아니야. 데스가 적은 탈론만 잘한 탈론입니다. 킬을 많이 먹었어도 데스가 많으면 잘한 탈론이라 할 수 없어. 아 피지공 내가 막기 싫은데. 야 피지공 누가 맞을래. 야 이거 가위가위보에서 한 명이 맞자. 피지공 어디 갔어? 왜 안 날라? 어이 저기 있네. 나이스. 어 그분 쪽 잘 봤는데? 하니? 빠비. 이거 뽀삐 쪽 무시하고 일로 파고 들게요. 소나 쪽으로. 와 버티긴 했는데. 오오 랜선. 오오 버티긴 했다. 와 죽을 뻔했네. 일단 이거 소나 노플에다가 탐켄치 노타했지. 피즈 아래쪽에 있는 거 보였으니까 딱히 뭐 위협적인 애는 없고. 대신에 이거 바텀 2차 주고 우리는 더할 생각 해야 되겠네. 억제긴 막자 얘들아. 저 원래 여기 초시계 안 가고 바로 스테라 화이템 사는데 이번 안타 때는 초시계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초시계 하나 사놓고 나중에 팔게요 그냥. 이건 막아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지 어차피 저거 카사스 보면 죽고 나 어차피 버틸 수 있으니까 따라가자.
나이스. 더 따라갈 만한데. 깨주고. 이거 먼저. 이거는 잡았다, 확실하게. 그렇지. 나이스. 한타 잘 됐다, 방금. 파사스 궁도 지금 딜 살벌해가지고. 이거 그부까지 따라가면 이것도 잡을만 하거든요? 맞아, 이거 잡았다. 어, 형, 오공 솔킬이야? 와, 오공도 근데 진짜 세다. 몰락 브레이크로 오공 세긴 하네. 이번 한타 때는 또다시, 이번에 플래시도 있으니까 어그로 다 빼면서 그브소나 쪽 물어줄게요. 그브소나 둘 중 하나만 내가 확실하게 잡아줘도 게임 좀 많이 유리해질 것 같아가지고. 그거 잡고 추가 싸움을 보겠습니다, 방금처럼. 먹고 싸움 보면 될 것 같아요. 상대도 지금 싸움 볼 생각인 것 같거든, 아무리 봐도. 이거 봐. 어, 잠깐만. 그렇지. 죽어! 죽어 제발! 왜 안 죽어? 어? 곱게 죽어라. 아니 죽고 나오니까 진짜 뒤 다 버티긴 한다. 어, 안 죽는다. 초식에도 안 썼는데 나? 아니 애들이 탈론 되게 열심히 때린 것 같은데 안 죽긴 해. 확실히 죽무 타이밍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. 어? 소나랑 그브랑 죽어라 때렸는데 안 죽네. 귀찮은 거 말 안 되죠. 중무에다가 군사 5스택 터지니까 좀 이래요 탈론이. 후시계도 아꼈잖아. 뭐 이제는 더 안 죽는다고 봐도 되겠죠. 원래도 안 죽었다 하지만 일단 들어가고. 뭐 피지 없잖아. 피지 없이 뭐 어떡하지. 어디 있는 킬이 거드라 나오면 딜 잘 나오거든요. 야 죽어라 좀. 아 초식에도 못 썼어. 랜턴 타입을 괜히 탐켄치 잡으려다가. 근데 이거 둘 잡았으면 쭉 낼 수 있지 않나? 일단 6데스 했네요. 이제 이번 판은 못한 탈론입니다. 못한 탈론. 어 이제 이거는 아 이제 탈론은 맞는데 잘한 탈론이 아닌 거지. 어? 근데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. 왜냐? 롤은 결국에 결과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 내가 내 죽음으로 이번 한타가 이겼다면은 그거는 또 잘한 탈론이야. 이거는 면제부가 붙지. 근데 또 원래는 죄가 있거든요 6대쓰면은. 근데 이거는 면제부가 붙었어. 어 15킬 6대 8어시 정도면은 살짝 면제부 붙지. 어 이거는 잘한 탈론 아니지만 못한 탈론도 아니지. 난 지지.